사륵을 눌러서 어깨걸이 치 그렇지 이쪽 간다 짤까 뽑기 투여가지고 잠옷장구 그리고 저 수경 잡기 힘든 짱구죠. 딱 봐도 잡기 힘든 짱구. 자, 뽑기는 중독이다. 안녕하세요, 살삼촌 안구렁입니다. 짱구의 필름통이 상품은 5개. 기계가 근데 뽑기 투여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. 무조건 뒤에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딱 잠옷장구 그리고 저 수경 잡기 힘든 짱구죠. 딱 봐도 잡기 힘든 짱구 딱 보여요. 리터치 했는데 보통 열쇠를 달아 놓는데 필름통이어 가지고 더 쉽게 잡지 않을까. 일단 잠옷장구가 앞으로 왔는데 뽑기 2라 와리가 어떨지 모르겠네. 어? 어? 이런 몇 타를 그냥 날린 그런 느낌인데요. 아, 기계 자체가 어렵네. 그렇지. 잠옷장구 앞으로 왔고요.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. 아, 잠옷장구. 어, 뭐야? 어, 2터치 하는데 자꾸 2터치가 되네. 어이. 필름통이 있어서 잡기는 좀 쉬울 것 같은데. 기계가 나왔어요. 아, 그 다음에는 피규어인데 자 일단 확인해 볼게요. 필름통이 달려 다른 데는 열쇠가 달려 있는데 여기 필름통이 달려 있어서 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이스. 33번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. 예상했던 결과죠. 짱구 6타가 남았는데 요 수경 짱구 같은데 안 봐도 뻔한 플레이. 가져가는데 한 2만원 들었던 것 같고 조금만 옮길게요. 기계가 뽑기 2인데 와리가 잘 안 되는 기계. 앞으로만 가져가면 승산은 있어 보이는데 만 원만 더. 딱 봐도 이거다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
그렇지. 아, 이게, 어? 아, 리터치 하면 투터치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, 은근히 횟수 잡아먹네. 어, 꼈다. 아, 상관없어요.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아. 가져오기가 힘들군요. 그렇지. 그렇지. 수경 짱구 앞으로 왔죠? 아하. 필름통을 끌어온다는 생각으로. 아유, 진짜. 필름통을 끌어와라. 자, 이제 요것만 이제 빨리 넘기면 될 것 같은데. 너무 잘 걸린다. 아, 안 보여. 아, 다리. 아, 이제 5,000원씩 가볼게요. 앞에 가져왔으니까. 아, 지금부터는 이제 운이죠. 아, 5,000원씩 걸리니까. 유격이 굉장히 좁아요. 잘만 걸어주면 될 것 같은데.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싸잡아 먹어야 되나? 무조건 걸리네. 하나씩 잡아서 안 될 것 같고, 두 개를 필름통이랑 짱구랑 같이 딱 잡아야 될 것 같아. 아, 구석 좋아. 움직이지 못하겠지? 그렇지. 어? 와, 씨. 떨어질 각인데? 아, 달달달달달달달. 마세이! 아. 아, 이 짱구랑 무게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. 마세이! 아. 이게 밖에서 안쪽 와리를 치면 필름통을 헤드샷 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아우씨. 저 오른쪽으로 더 가서 치고 싶은데 오른발이 저 축구에 닿기 때문에. 아, 흔들리는 것도 불안하네. 위치 선정이 좀 애매해요. 회전이 좀 많아가지고. 그렇지! 눌러들었어. 어, 막타야. 그렇지!
거겠죠. 당연히 뻔하죠. 뻔하겠지. 짱구 두 마리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너무 세팅이 뻔했어요. 모자는 뽑기가 쉽고, 요런, 지금 모자가 없죠? 요런 건 뽑기가 힘들거든요. 어쨌든 짱구 두 마리로 버즈 두 개 뽑아갑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.